현대자동차그룹의 자랑 품질. 경영 전략에도 품질의 중요성은 계속되어 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품질 관리. 현대자동차그룹 품질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현대다이머스 서산 공장이다. 명실공히 최고의 품질만을 자부하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현대다이머스 PT 품질관리부 박대순 사원입니다. 현대다이머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 인류의 꿈을 기술로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다이머스만의 품질관리가 한 몫을 하는데요. 품질관리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현대다이머스. 과연 어떻게 할까요? 현대다이머스는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부품 계열사로 변속기어와 엑셀,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 저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왜 보였을까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다이머스 품질 관리의 시작은 매일 이곳에서 이뤄진다. 매일 품질 회의를 하는데 이른바 큐릭. 큐릭은 부문별 일일 품질 문제뿐 아니라 생산 반별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큐릭이 우리 이름으로 킥, 스판스, 프리먼트, 컨티뉴어스입니다. 모든 문제를 순수하게 개선해드리고 바로 전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문제 안개를 가져와서 인상을 가지고 직접 거기서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죠.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 가동률은 얼마나 되었으며 생산에 관련된 부적합 현황을 보고한 후 대책까지를 발표한다. 여기서 안전 또한 꼭 짚고 넘어간다. 그날그날 있었던 품질 문제 중 가장 첨예한 품질 문제를 발표한다. 이런 활동들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공장 현업에서도 매일 실시하고 있고 그 반응 역시 뜨겁다. 품질을 기초로 한 경쟁 위인은 그 외부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고 다른 경쟁회사보다 쉽게 모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현대다이머스는 품질을 가장 기본으로 원칙을 삼고 있고 이에 모든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일 보고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데 주로 측정실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중형 TM의 제 리버스 단, 알단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아, 라인에서 기준 교환 및 툴 교환했을 때 치의 형태를 봐서 우리가 판정을 갖다 해주거든요. 가공을 진행을 할지 말지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시험 측정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베스트 퀄리티 다이머스라는 현대 다이머스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불량률 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품질 활동이 활발하다. 품질 관리 마지막 단계에는 스티커가 붙는다. 스티커가 붙는 것은 다름 아닌 완성품 제품. 이 스티커는 품질 합격을 뜻한다. 이 제품만큼은 저희들이 400여 가지 부품을 갖다가 정성들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품질을 가진 제품에만 붙는 스티커. 그런데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붙일까? 이 분홍색 라벨은 품질 불량인 제품에 붙이게 된다. 이렇게 제품에 분홍색 라벨이 붙으면 다시 재점검에 이른다. 스티커 하나도 깐깐하게 붙이는 현대다이머스 품질팀. 이렇게 현대다이머스는 매사 최고의 품질 완성을 지향한 노력 끝에 불량률 또한 제로에 가깝다. 이것이 보람이자 자부심이다.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 이곳은 현대 MC트 울산 공장이다. 안녕하세요.
현대임시트 김명석입니다. 오늘은 품질에 관련해서 얼마나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현대임시트에서는 매일 새벽이면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저희 팀에서 직접 하는 건데요. 새벽시장 함께 따라오시죠. 저 잠시만요. 새벽시장 뭐 회식 있습니까? 장 보러 가십니까? 함께 따라오시죠. 그냥 가시죠. 현대임시트는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 시트 전문기업으로 해외 생산기지 글로벌 표준 모델의 시트 전문 생산기업이다. 현대임시트에서 매일 열리는 새벽시장. 새벽마다 품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협력사들과 함께 생산 라인에서 어제의 품질 분량을 확인하고 좀 더 나은 완벽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이다. 품질이 생명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완벽한 품질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본격화된 품질 경영은 임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들의 품질 교육부터 품질 문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 품질은 하루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도로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품질 자체도 매일매일 챙기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해온 습관 때문에, 제조의 습관 때문에 자연스럽게 묻혀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시장 진행하면서 많이 힘들죠. 피곤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분량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가 일단 눈으로 보여지고요. 보람을 좀 느끼고 재밌습니다. 기초 원천 기술과 부문별 부품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연구개발본부와 양산기진 공장의 중간에서 최종 생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벽한 품질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그 동호회 아우디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평가 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아우디 시트에 저희 제네시스 시트를 끼고 싶다. 그만큼 그분들이 저희들의 시트 평가를 좋게 하고 있을 때 또는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저희들은 가장 뿌듯하고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은 방음실. 현대자동차의 모든 차종에 대한 시트가 여기로 들어온다. 방음실은 자동기기 기능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곳으로 이곳 울산 공장에서도 철저히 다루고 있다. 소음 미크라이나의 백 작동이나 미크라이나 작동 시 소음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품질 패스에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따라야 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철저히 이루어지는 품질 평가 제도가 현대자동차의 품질 기반 생산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과 도전, 그리고 보다 나은 품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트 표준 공장을 구축하는 현대임시트. 품질에 대한 고집은 영원할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만이 답이다. 품질 역시는 브랜드 가치 상승의 기둥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아남에서 오늘도 최고의 품질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